모습을 오늘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가족단의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중앙은 기러기를 땅 위에 내려 놓습니다. 카메라 때문에 안 돼. 우리 시장 안 되겠지. 앞에 또 카메라 좀 기대할 거라고. 시장은 기러기를 이게 중계 카메라인데 엄마는 상관없어요. 윤학자박 주인은 기러기를 양산 위에 머리가 쓰도록 하도록 놓습니다. 수육복을 신랑은 머리를 숙여서 엎드렸다가 일어납니다. 오세세리 신랑은 약간 뒤로 물었죠. 두 번 들을 합니다. 이제 신랑은 자비생 하늘에 부부가 됨을 도약하였습니다. 주인은 기러기를 안고 금방 데려가서 친구를 데리고 나오세요. 기러기는 새끼를 많이 갖고 또한 정이 있습니다. 조혜가 태를 지키고 그리고 배우자가 죽어도 배우자를 구하지 않는 대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르게 생활을 가정하는 그런 의미가 부탁하겠습니다. 박 시장은 신랑 씨와 같이 태극상포를 가서 다음 사례를 부탁합니다. 예, 지금 그 남쪽에 주인이 전부를 데리고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기러기를 혈액성에 갖다 놨습니다. 조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배는 신랑과 서두가 처음으로 만나 특별로 인사는 있습니다. 신랑 서두 신장은 서로 입을 받죠. 배를 신랑 여기 자리로 돌아 신랑은 좀 별자리에 먼저 오른 후에 신부는 그 별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전해주고 신랑 신부 서로 마주 했습니다. 우선 세례 신부가 먼저 두 번 절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 예쁜 신부가 별도 예쁘셨죠? 한 박수 주세요. 불안대 담내로 신랑이 한번 열을 합니다. 예, 신랑도 이제 하죠.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배 신부가 다시 두 번 절을 합니다. 못 들어가네요. 나도 안고 싶어서 못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요? 저 앞에 카메라 봐서 안 돼요. 이거 들어가네요. 선생님 앉으시면 되는데 앉을 수가 없어요. 카메라 다리 때문에. 요단 입에 신랑이 남대로 다시 한번 열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제까지 신랑은 한 번씩 두 번, 신부는 두 번씩 네 번 절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녀 차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음양의 위치에 따라 남녀는 양이기 때문에 양력이면 한 번,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음에 이번에 두 번이 기본이 됩니다. 오늘과 같은 홀레시에는 기본에 비해 남자는 두 번, 여자는 네 번을 하는 격변하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박근래 다음은 신랑과 신부가 술잔을 주고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근래는 솔직을 합치는 것으로서 박은 원래 하나였으나 둘러 아래도 다시 합친다는 뜻이며 사람도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하나였으나 서로 따로 태어나 북으로 합친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진자진관 신랑 신부는 반대 앞으로 가서 썼어요. 관세 각 시자는 현재 밑에는 수건 들고 신랑과 신부는 몸과 마음을 청결한 의미로 오늘 깨끗이 아 그게 한번 참 진짜로 신부는 결승을 시자들은 신랑과 신부 손을 닦아준 다음에 원래 끝으로 바닥이 안뜬거요아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여기 안 보잖아요. 사람 매니저도 모르시는데 뭐 참나 앞으로 와서 들어갔다 얘 신랑과 신부는 서로 꿈을 할게요. 신랑은 동쪽, 신부는 서쪽 자리로 가서 앉습니다. 기분하거든. 밖에서 왔습니다. 밖은 무지 서우지전 각 시장은 밖을 소반을 신랑신부 앞에 갖다 놓습니다. 긴창 박 시자는 잔을 내려 소방 위에 놓고 신랑 신부의 안주를 준비. 시자 진주 시자는 술을 따른 술잔을 신랑 신부에게 건네줍니다. 서구 제주 신랑과 신부는 서로 읍을 하세요. 술잔을 받아 가슴 옆에 올려 배우자에게 도약을 받아드립니다. 시자는 신랑의 술잔을 받아 초래성 밑에 붙고 잔을 신랑 신부의 입에 대었다가 놓습니다. 시자우 진주 네? 시자는 신랑 신부 잔에 술을 다시 따른 다음 술잔을 받아 신랑 신부에게 건네줍니다. 자꾸 앞을 떠간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뜻을 하세요.
훈련을 받아 여군 마신당 인계대대 지웁니다. 시장은 의장의 술잔을 조항리에 내려놓고 도래성 앞으로 나가 진례성도 사지박을 받아서 일당과 신부이 조항리 술잔에 내려놓습니다. 시자오 진주. 시자는 표지박장의 술을 따른 다음 신랑 신부에게 줍니다. 신랑과 신부는 표지박장 받아서 가슴 높이 올려 배우자에게 맹세를 합니다. 서우 진우. 신랑 신부는 표지박장을 시자에게 건네줍니다. 신랑의 술잔은 청실홍식 위로 신부에게 건네주고 신부의 술잔은 청실홍식 밑으로 신랑에게 건네줍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청실홍식 옆으로 술잔을 건네주고 신랑과 신부는 서로 읍을 하세요. 설박 술잔을 남기지 말고 다 마십니다. 이제 설박 잔을 내려놓습니다. 거찬. 신랑은 묵을 이 집은 위에 안대로 드세요. 여러분, 신랑의 그 묵을 이 집은 위에 안대로 어떻게 보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제가 환선을 해야 합니다. 어, 근데 안 되지요? 신랑이 장애를 하나 한 번 안 가봐가지고 저희를 되는 거 같아. 예. 신랑이 김이었습니다. 예. 예, 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 풍속입니다. 신랑의 기회가 있나 없나 그렇게 간단히 시험을 그런 것처럼 있습니다. 이제 시제는 표지박을 들고 앞으로 나와 지내는 게 그립니다. 이제 진례님께서는 물론 안에 있던 표지박을 지금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주세요. 예. 즉, 부부가 일심 동체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술잔. 시자는 신랑 신부 앞에 있는 합근상을 거둡니다. 신랑과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덥고 부르신 남자 신랑은 신부에게 읍을 하세요. 신부는 몸을 굽혀 남내를 납니다. 예필 불사 이상으로 전통 혼례 시연을 모두 모시고 감사합니다.